오늘 준비한 고기부터 보시죠. 시중 어느 마트에서나 구할 수 있는 한돈돼지 다짐육입니다. 한 팩에 1kg로 두 팩을 샀고요. 오늘 요리는 가급적 냉장고기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지난주 뒤집어진 피자 파파이를 보여드렸습니다. 압도적인 비주얼에 맛도 정말 탁월했어요. 근데 수많은 언론과 맛집 리스트에 나왔는데도 이 피자 스타일을 따라하는 식당이 딱히 없더라고요. 시카고 아니면 사실상 맛볼 수 없는 음식이란 거죠. 근데 제가 셰프님께 아주 상세하게 요리를 배웠잖아요. 이 꿀팁을 혼자 품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서 이 멋진 피자를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 이 식당의 조리 과정은 이미 수많은 언론에 아주 자세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소중한 비밀 레시피 폭로하는 거 아니고 한국화해서 만드는 영상이 될 겁니다. 가장 먼저 토마토 소스를 만듭니다. 큰 냄비에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불을 올립니다. 원조 식당은 토마토 소스에 돼지고기 소시지를 넣는데요. 서양에서는 원통형으로 줄줄이 엮지 않아도 양념이 된 다짐육은 다 소시지라고 부르거든요. 저는 소시지의 구성요소인 다짐육과 향신료를 토마토랑 바로 섞어서 쉽게 소스를 만들어 보려고요. 다짐육을 구우면 이렇게나 많은 수분이 나옵니다. 이 수분이 있는 한 노릇노릇하게 바싹하게 구워지지 않아요. 이렇게 가운데에 온천을 만들어 놓고 팔팔 끓여서 최대한 빠르게 증발시키는 전략을 수행했습니다. 20분을 넘게 끓여서 이렇게 수분 없이 고기만 남았습니다. 다진 마늘 15개, 소금, 후추를 넣고 본격적으로 마이야르를 내기 시작합니다. 고기 색이 꽤 노릇노릇해졌죠? 이 정도 구우려면 최소 40분은 불앞을 지켜야 하는데요. 1kg나 3kg나 비슷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최소 2kg는 작업하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이것은 코스트코에서 산 마리나라 소스입니다. 마리나라는 완전 기본 토마토 소스죠. 고기와 마리나라가 1:1 비율로 섞이면 딱 맛있습니다. 이제 소시지에 들어갔을 향신료를 추가할게요. 오레가노는 미국 요리에 빠질 수가 없고요. 펜넬 시드가 들어가야 시카고의 개성이 살아납니다. 파프리카 파우더로 풍미와 감칠맛을 올리고 크러시드 레드페퍼로 매콤한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시카고의 맛을 재현하라는 게 아니면 이 네 가지를 안 넣어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심지어 그냥 시판 라구 소스를 사서 쓰면 훨씬 편하겠죠? 하지만 이것만은 꼭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생 바질입니다. 세상 모든 토마토 소스는 바질을 넣는 순간 3배 이상 맛있어집니다. 향이 폭발할 수 있게 팍팍 뜯어서 넣었고요. 바질 이파리가 숨이 죽을 정도로 한 소끔 끓고 나면 토마토 소스 완성입니다. 돼지고기만 넣었으니까 포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것은 코스트코에서 산 몬테레이 잭 치즈입니다. 원조 식당은 위스콘신 치즈라는 걸 쓰는데 한국에선 구할 수 없어서 대체했어요. 몬테레이 잭이 맛도 진하고 가격도 싸거든요. 두께는 2-3mm 정도로 썰면 되는데요. 워낙 연한 질감이어서 깔끔하게 자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결국 요령을 찾아서 이렇게 쟁반 한가득 썰어놨습니다. 당연히 모짜렐라도 준비했습니다. 몬테레이 잭과 모짜렐라 두 가지 버전을 만들어서 어느 쪽이 더 원조 위스콘신 치즈에 가까운지 테스트해보려고요. 칼로 자를 필요 없는 슬라이스 제품을 샀는데요. 이렇게 사이에 종이가 껴있어서 되게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종이를 끝까지 안 넣고 여기까지 해서 여기서 다 잘라요. 종이 끝이 구멍 난 거 이거 아무리 조심히 빼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세밀한 작업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생각보다 잘 떨어지지 않는 모짜렐라와 한참 씨름하며 치즈 세팅을 완료했습니다. 오늘 요리는 그 어느 때보다 그릇이 중요하겠죠. 긴 고민 끝에 이 제품을 골랐습니다. 오븐에 들어갈 수 있으면서 가볍고 평소에는 라면 그릇으로도 딱 좋은 사이즈예요. 오븐용이면 되게 비쌀 것 같지만 두 개에 9,000원대였습니다. 이 그릇에 올리브 오일을 바릅니다. 이렇게 흥건하게 바닥에 고일 정도로 칠해야 치즈가 잘 떨어진대요. 바깥쪽까지 주둥이 안팎을 다 발랐습니다. 이제 몬테레이 잭 치즈를 배치할 건데요. 그릇을 다 가리게 공백 없이 싸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조 식당에서 얹은 치즈의 양과 비슷하게 담아놓고 무게를 재보니 300g이 나오더라고요. 피자 한 판에 300g. 정말 많은 겁니다. 피자 파파이의 핵심 재료 양송이 버섯입니다. 진심으로 이게 메인이니까 꼭 넣으세요. 4알을 넣었고요. 이 위로 포크라고 소스가 올라갑니다. 이것 또한 원조 식당만큼 넣고 무게를 재보니까 400g이었습니다. 살짝 큰 그릇을 썼더니 고봉으로 튀어나오진 않네요. 한 그릇 더. 이번에는 육식인 버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역시 그릇에 기름을 잘 발라놨고요. 슬라이스 모짜렐라 치즈가 똑같이 300g 올라갑니다. 역시 슬라이스 제품이 훨씬 배치하기 편해요. 양송이는 하나 더 5개 넣었고요. 이것은 코스트코에서 산 베이컨 크럼블입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조금 더 미국 느낌을 내봐야죠. 짜고 달고 기름진 가루를 거침없이 뿌렸습니다. 이것은 코스트코에서 산 스페인 타파스 트레이입니다. 사람들 잘 모르는 코스트코 꿀템입니다. 와인 안주로 최고인데 가격도 괜찮아요. 페퍼로니 같은 붉은색 소세지가 들어가니까 안정감이 싹 들죠. 유럽 느낌으로 품격 있게 육식 감성 추가해봤습니다. 이 위로 포크라고 소스 역시 400g 채웠고요. 아름다운 피자 파파이 내부가 두 그릇 세팅됐습니다. 이제 반죽을 덮어야 하는데요. 반죽을 사봤습니다. 피자도 생지 검색하면 냉동으로 팔더라고요. 그냥 녹여서 바로 쓰면 되는 거라서 엄청 편해요. 다만 대부분 업소용이라 많이 파는 게 좀 단점이에요.
도마 위에 밀가루를 뿌리고 피자 반죽을 넓게 펼칩니다. 일반 피자처럼 10인치 원판만큼 늘리는 건 되게 어려운데 이렇게 그릇 하나 덮을 정도는 되게 쉽게 되더라고요. 이 반죽으로 뚜껑 덮듯이 그릇을 확 덮었고요. 위만 막는 게 아니라 3cm 정도 그릇을 타고 내려오게 반죽을 당겨서 붙여놓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치즈 300g, 라구 400g, 도우 300g에서 도합 1kg짜리 피자 덩어리 2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예열된 200도 오븐에 넣고 25분간 굽겠습니다. 피자 파파이 함께 보시죠. 말이 필요 없는 한상입니다. 아, 좋네요. 많이 잘 나왔네요. 하긴 치즈를 300g이나 때려놨는데 당연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타격감이 엄청납니다.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있는가. 굳이 언어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끝내주게 맛있습니다. 부드러우면서 풍미도 강하고 도우는 좀 화덕피자 스타일이네요. 시카고 도우와 완전 같진 않고요. 근데 이건 이것대로의 맛이 있습니다. 꽤나 맛있어요. 이거 모짜렐라 버전도 빨리 먹어보고 육식 추가한 것들도 같이 먹어봐야죠. 아이고야, 역시 베이컨 믿고 있었다고. 베이컨이 가세한 게 훨씬 맛있어요. 맛있으려면 약간의 불량함이 있어야 돼요, 역시. 당연한 거야. 케첩이 쭉쭉 나옵니다. 보시면 치즈 안쪽에 스페인 타파스 소세지랑 베이컨이랑 알알이 박혀 있어서 치즈에 살짝 간이 된 것 같이 훨씬 맛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교양 있게 썰어 먹어야 되는데 자꾸 야성성이 눈을 뜨네요. 너무 맛있으니까. 이런 걸 어떻게 술 없이 먹겠습니까? 오늘도 한잔 해야지. 라이 위스키 준비했습니다. 라이 위스키는 호밀로 만드는 위스키예요. 오늘 도우도 먹는 김에 밀 느낌으로 이어서 갑니다. 저는 라이 위스키 굉장히 좋아요. 이 위스키 잔에 이렇게 코를 넣어야 된대요, 이렇게. 코를 넣으면 이것만으로도 취하는 것 같아요. 이 부드러움, 이 부드러움을 사랑해. 치즈를 먹으면 먹을수록 느끼는 건데 저 유튜버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모짜렐라가 좋긴 좋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세요. 모짜렐라는 먹다 보면 이렇게 그냥 고무처럼 굳는다고 해야 될까? 이것도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치즈를 먹는 느낌보다는 이 식감을 먹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몬테레이제 보세요. 동일한 양을 넣었는데 이렇게 완전 이렇게 블렌딩된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맛은 더 진하고 풍부해요. 그러니까 현지처럼 이 맛의 이 질감을 가진 위스콘신 치즈면 좋겠지만 저는 한국에서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면 가격도 훨씬 더 싼 코스트코 몬테레이제기 훨씬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제 넣자마자 치즈의 풍미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게 치즈 먹는 맛이지. 양송이는요, 이 양송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우리 고기 구워 먹으면 양송이 이렇게 뒤집어 놓으라고 하잖아요. 안에서 그 채즙이 막 나오죠. 그걸 그대로 머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게 뒤집은 피자잖아요. 굳이 왜 뒤집어 만드느냐. 기본 피자는 위가 구워지는 방식이란 말이죠. 기본적으로 드라이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이 피자 파파이는 밀봉해서 숨겨놓기 때문에 습기가 그대로 있어요. 뒤집어서 열어도 굉장히 촉촉하고 부드럽죠. 끓이고 익혔을 때 맛있는 재료들이 부각될 수 있는 요리라 이거예요. 양송이가 그 상징인 거예요. 위에 구운 거랑은 차원이 다르게 맛있어집니다. 양송이도 그렇지만 이 고기 토마토 소스도 마찬가지예요. 피자 위에 발랐다 그러면 이 고기 알갱이를 중심으로 구워지면서 좀 드라이해졌겠죠. 근데 안에 담가 놓으니까 이 얼마나 맛있게 먹힙니까. 고기 한 알 한 알과 토마토가
유기적으로 엮여있는 꾸덕한 스튜처럼 먹는 느낌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소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두 가지 측면에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이렇게 느끼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거는 바질과 펜넬 때문입니다. 둘 다 향이 강하고 쏴한 느낌이 있는 채소라서 일반 피자처럼 뭐 채소 토핑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넣은 것만으로도 전체 밸런스를 다 잡고 전부를 상쾌하게 만들고 느끼함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육식인으로서 충격적인 내용인데 제가 돼지고기 토마토 소스를 태어나서 처음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요 제가 지금도 이게 정확히 소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옆에 놓고 먹으면 맞추겠죠. 근데 제가 그냥 오늘 갑작스레 이 요리를 누구에게 대접받았다 그러면 그냥 머릿속 편견으로 당연히 소였을 거라 생각했을 것 같아요. 돼지가 그냥 소 라구랑 비슷한 맛이에요. 돼지가 단점이 없어요. 돼지 다짐육이 훨씬 싸요. 전 앞으로 홈메이드 라구를 하면 돼지로 해버릴 것 같아요. 이렇게 비슷한데 비싼 소를 살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기존에 올렸던 라구 레시피들 돼지로 그냥 바꾸는 거 완전히 추천드립니다. 아 이거 정말 저만 먹기 너무 아까워요. 시카고의 감동이 다시 되살아나는 맛입니다. 제가 일부러 해드셨으면 좋겠어서 오늘은 마리네라 소스도 도우도 직접 사면서 좀 가능한 한 쉽게 구성을 해봤거든요. 그냥 피자 한 판 구워먹는 느낌 아닙니다. 제대로 양식 써는 느낌 나면서 최고급 라고 파스타 최고급 피자 먹는 만족감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절대 후회 안 하실 테니까 집에 오븐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해보세요. 오늘 요리는 당연히 에어프라이어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오븐 그릇이 쏙 들어갈 만큼 큼지막한 기계여야겠죠. 조리 시간을 200도 25분으로 가이드했는데 중간에 한번 열어보고 반죽 윗면이 타고 있다면 온도를 160에서 180도로 확 낮추세요. 어렵지 않게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116만의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땡큐!